기도는 잘한다 못한다는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자들이 어떤 걸 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이 TV에도 많이 나오고 좀 가장 놀라는 게 이 무속은 다 가짜다 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무속의 이 길을 선생님이 걸어오신 지도 되게 오래되셨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중심에 있으신 분이신데 선생님의 입장이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 신령님을 가짜라고 하고 신은 가짜라고 한다면 조상도 안 계신 겁니다. 너무 기대를 크게 하다 보고 또 내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 무속이나 이 신적인 거는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굿은 10번을 했던 100번을 했던 조상님이나 신이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없으면 그것밖에 들어줄 수가 없는데 너무 과다한 욕심을 부리고 마음의 기준에 내가 정하고 방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마음의 기준을 꼭 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후회도 하지 마시고 기다려보면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좀 무속은 다 가짜다 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또 진짜로 이런 이 무속 세계에서 무당 선생님들이 좀 안 좋은 사례들도 솔직히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 선생님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 생각하는지 예를 들면 여기 선생님처럼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또 신이 오셔서 나를 움직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 귀에 들린다는 생각 그리고 점사를 제가 집에 왔는데 봤는데 신통치 않는 느낌이 본인이 느꼈을 경우 또 무리하게 나는 잘 불릴 수 있다 크게 불릴 수 있다 본인 욕심은 배제하고 선생님이 원했으니까 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후회가 막심하고 사기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내 자신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오차가 생깁니다. 신적인 공수를 받고 신의 응답을 받으려고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좀 해답을 좀 받으려면은 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 이 기도를 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 무속 선생님들 다 기도를 다 열심히 하는 건지 기도는 잘한다 못한다는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자들이 어떤 걸 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제자님들은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일단 전볼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건 뭐냐? 영은 본인이 받지만 어떤 언행을 하며 어떤 전달성을 하며 이런 건 조언을 받는 게 좋고요. 그러다가 도저히 내가 이것도 남한테 말하는 게 좀 힘들다 할 땐 기능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이 영상을 보는 좀 갈 길을 잃은 애동기자분들도 많이 볼 것 같아요. 네. 내가 진짜 신이 맞나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 네. 나는 이게 좀 후회되는 분들 그런 애동기자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갈 길을 잃어서 선생님도 놓쳤네 어머니도 나 그분을 본받을 점이 없어서 나 이제 손을 놨네 이런 제자님들이 계신데요. 그것 또한 상관없습니다. 본인의 본분은 신받고 도중에 다른 직업을 갖는 분들을 많으신데요. 그건 선생님이 어떠한 조언을 줘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것 또한 뭐든지 거짓말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무당은 뭘 해야 됩니까? 업무를 시작하듯이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하고 샤워하고 옥수로 가고 청결한 마음으로 그날 하루의 일을 빌고 전날에 있었던 일을 어떤 일이 생길 건지 응답을 받는 것이 그게 답입니다. 제자길을 가는데 신령님한테 응답받는 만큼 제일 좋은 방법은 없어요. 네, 자기 소원을 빌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